여성의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약. 약은 살안죠. 맞습니다. 하지만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약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항우울제.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들이 신경세포를 기분 좋게 하는 화합물을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든다. 이때 기분뿐만 아니라 식욕에도 영향을 준다. 탄수화물에 대한 식탐을 일으킴으로 체중 증가가 신경 쓰인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볼 것. 피임약. 원자폭탄과 우주왕복선보다 위대한 발명품으로 불리는 피임약. 피임약은 여성의 생리와 임신을 가능케 하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유한 약으로 배란과 생리를 조절하여 피임을 가능하게 도와준다. 이 호르몬 중 프로게스테론이 식욕을 촉진시켜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 또한 수분절유 현상으로 살이 찔 수 있다. 신체의 순환계나 조직, 흉강이나 복강 등의 신체의 구멍에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신체 기관이 붓는 현상.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와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두통약. 편두통은 머리 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두통의 일종이다. 편두통 예방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 중 많은 것들이 체중 증가를 유발하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해 필요할 때만 먹는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다.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주사와 약 복용의 부작용으로는 대개 체중 증가, 우울증, 불면증이 있고 식욕과 수분 절유 현상이 증가한다. 항히스타민제. 알러지 천식 두드러기 참월미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는 체중 증가의 확률을 높인다.